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입 물가지수가 한 달 전보다 모두 올랐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9월 수출입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전달보다 1% 올라 10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. 수출 물가를 지수로 환산하면 114.18로 2013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수출 물가가 올라간 데는 국제유가와 석탄 및 석유제품, 화학제품 등의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. 수입 물가지수도 124.58로 2014년 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전달보다는 2.4% 오르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. 1년 전과 비교하면 26.8% 상승하며 전월 동월 대비 기준으로 2008년 1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